버스인 줄 알았어요. 제 차예요. 버스예요. 버스예요. 아, 제가 우와. 아무래도 이렇게 진짜 크다.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집보다도 차에서 쉬고 먹고 뭐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거든요. 뭐 일단은 이렇게 보면 없는 게 없어요. 짜잔. 어머나 저 저런 것 같이 다치셨어요? 와, 전 차. 저 발 마사지예요. 차 안 공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. 아, 여기 뭐예요? 이거 선풍기요.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왔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더웠다, 추웠다,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차에 그리고 아우 덥다. 잠깐만. 피부 관리를 위해서. 뭐죠? 제 과정. 미스트. 미스트예요. 아... 차에 있으면 항상 건조하거든요. 여름에 덥잖아요. 에어컨 많이 키잖아요. 그러면 얼굴이 거의 너무 이쁜 척하는 것 같죠? 저 셀카라면. 평소 모습이랑 비슷하세요. 예. 화장품도 바르고 있습니다. 자, 하도 수납 공간이 많아요. 왜냐면 이것저것 넣을 게 많거든요. 궁금하시다고요? 뭐부터 열어봐야 되나?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설거지. 수납 너무 궁금해요. 짜잔. 가진 잡도색 다 있어요. 화려하죠? 우와, 네. 화장실이네. 네. 미용실인 네. 듯. 빠입니다. 샵샵. 샵이네요. 보면 여기는 제가 이제 지금 당장 쓴 액세서리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. 스케줄을 이제 다양하게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각종 장신구들이. 아, 여기는 좀 높은 굽이 된 신발입니다. 신발. 우와. 수납 공간이. 저 안에는 가족 빼고 다 있네요. 그럼요. 네. 너무 좋아요.